한두달 넘은 한 거의 석달 넘은 계속 저래요. 그리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다섯 달? 작년 11월부터. 11월 그렇게 오래됐어?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네, 그 전에는 아예 안 그랬어. 사이가 잘 지냈어요? 네, 예. 완전 잘 지냈었는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네, 점점 심해지는. 한 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두 마리의 관계. 엄마 깐순이가 딸을 제대로 잡네요. 애비야. 무려 5개월간 계속되어온 일이라니.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좀 길을 못 피는 게 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둘 중에 싸움을 시작하는 쪽이 있어요? 깐순이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별스럽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깐순이가 여기서는 얘 셋 중에서는 얘가 위니까 서열 1이니까 그냥 뭔가를 이제 예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깐순이가 뭐라고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엔 어미견의 단순 훈육이겠거니 했지만 갈수록 심해져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놀다 와 예삐야. 놀다 오랬더니 녀석 싫은가 본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단숨에 달려와 딸 예삐를 제압하는 깐순이. 깐순아 일로 와. 깐순아. 말을 안 들어. 깐순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조심스레 깐순이를 불러본 보호자. 이럴 땐 더 다칠까 봐 섣불리 나서서 말리지도 못한다는데요. 격렬해지는 싸움. 아유 아유 심하다 심해. 아유 아유 아유. 딸 선아 씨가 가까스로 두 마리를 떼어놓지만 살벌한 상황은 계속됩니다. 이러다 가족들도 다치겠어요. 아유 어머니 조심하세요. 가까스로 상황 종료. 둘이 아주 살벌하게 싸우네요. 그나저나 다친 데는 없나요? 어디 또 어디 물렸어 어디 누가 어머머 어떻게 아 깐순이 물렸어. 아유 예삐가 이빨이 더 세다니까. 에이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웬 난리랍니까. 깍지진 것 같은데. 하루에 이런 상태로 네 번은 이렇게 피 터지게는 두 번 정도 싸우는 것 같고 하루에. 우연치 않게 깐순이가 깔린 적 있었어요. 막 화가 났나 봐. 지가 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말리면은 막 더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리고 싶어도 제가 몇 번 많이 물려가지고 지금 배도 다 물린 거예요. 손이 아니었어. 저. 싸움을 말리다 물린 것도 여러 번. 그보다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예삐. 온종일 자신을 공격하는 어미를 피해서 이 컴컴한 싱크대 구석자리가 예삐의 은신처가 되고 말았다는데요. 그런데 깐순이 녀석 이 정도면 개모 아닌가요? 사이가 좋긴 했나요?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서로 막 핥아주고 깐순이가 핥아주고 셋이 장난도 잘 치고 특히 예삐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요 근래 애가 좀 기가 죽었다고 해야 되나? 좀 벌벌벌 떠는 게 좀 많아졌어요. 믿기진 않아도 둘은 확실한 모녀 관계. 출산 후에도 예삐를 살뜰히 챙기던 깐순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줄곧 당하고만 있는 예삐를 보면 괜히 죄스러움까지 느낀다는 가족. 몸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제때 제대로 보호해주면 좋으련만 가족들도 매번 속수무책입니다. 아이고 잘했죠. 얼굴 예뻐라. 얼굴이 예뻐라. 그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애가 겁이 되게 많은데 그 빗자루랑 쓰레기통 갖고 너 여기 들어오라고 했는데. 너도, 아 여기 너도 들어올래? 들어올래? 아저씨는 이제 장난어린 말투로 이제 하신 건데 예삐는 거기에 겁을 먹은 거예요. 제가 꽉 안고 있었는데도 예삐가 너무 심하게 뛰어내린 거예요. 너무 아파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울었죠, 식구들이. 그런데 또 깐순이를 미워할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얘가 안쓰럽다고 해서 얘를 그러지 마라 똑같이 그냥 대해주고 싶은데
얘한테 깐순이한테 뭐라 그러면은 예삐한테 더 그 불똥이 갈 것 같은 그런 생각. 아무래도 질투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질투치고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아니 깐돌이도 제가 많이 이뻐하는데 그러면 깐돌이한테도 뭐라 해야 되는데 예삐한테만 그러니까. 정말 질투 때문일까요? 그렇다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한데요. 지금으로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분리뿐. 될 수 있으면 예삐 혼자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야. 혼자 이렇게 있는 게. 방 안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마는 예삐. 이렇게라도 공격을 피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예삐야 답답해도 조금만 참자 알았지? 그날 오후 기분도 풀어줄 겸 산책을 나서려는데요. 일로 와. 아빠한테 가자. 깐돌아, 아빠한테 가자. 만사 귀찮은 듯한 깐돌이. 그러고 보니 너 정말 너무한다. 두 모녀가 싸울 때 말리기는커녕 존재감도 없어서 아유 정말 이 아빠도 문제네요. 여기가 제일 시원하다고요? 얘네는 그전에도 산책을 둘이 나오면은 좋아하는데 혼자 나오면은 뭐 꼭 재미없는데 놀러 온 것처럼 좀 애들도 그렇더라고. 둘이 나오면은 막 좋아가지고요. 막 서로 둘이 막 특히 예삐가 좋아가지고 깐순이한테 막 덤벼요 막. 잠 돌아달라고. 다행히 산책할 땐 괜찮은가 본데요. 집안에선 히스테리만 부리던 깐순이도 원투 원투 가벼운 발걸음. 예삐도 다리 아픈지 모를 만큼 신나게 달립니다. 아이고 잘 뛰어. 엄마 따라와 빨리. 아유. 오 벚꽃 폈네. 빨리 빨리. 이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디 갈래? 저리 비켜. 이쪽으로 가야지. 아유 알았어. 언니 어디 갔어 언니. 예삐 간다. 깐순아 예삐야 예삐야. 걸렸다 도망가자. 잠시 후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두 반려견. 깐순 조폭 아줌마 같아. 서로 가까워지자 또다시 공격 태세.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집에 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같이 서로를 향해 맹렬히 짖는 모녀견. 당하기만 하던 예삐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 안 맞을래, 지금. 이게 아주 엄마한테 눈을 부릅떠, 이게? 어? 이거 좀 봐요, 예? 엄마한테 눈을 부릅뜨고 있어. 깐순이 산책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산책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그때! 보호자의 눈을 피해 예삐를 향해 또 공격하는 깐순이. 발 닦여. 어머나, 어머나. 깐순아! 안 돼! 이번 역시 예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집에 오자마자 분리조치. 아이고 이거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우리 딸 괜찮니? 우리 딸 싸웠다면서 괜찮은 거야? 아빠는 바빠서 분리 좀 보고 올게. 관심 가진 적 없었는데 한 번도. 일단 지금은 도저히 답이 없어서 격리를 해놓긴 했는데 진짜 인터넷에서 강아지들 싸운다는 거 안 싸운다고 그런 거 다 해봤는데 뭐 통하는 것도 없고. 매 순간 긴장 상태니 얼마나 고단할까요. 잠이라도 편히 자면 좋겠네요. 다음 날 아침. 아침 대바람부터 심상치 않은 소리에 급히 출동한 제작진.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세 군데나 불렀어. 예? 그것도 막 아 여기 쪽 여기 쪽으로 막 하나 빠꾸 난 것 같아. 어 이거 못했어 그냥 아주 막 뛰어 오르면서 왜 나를 물어 왜 엄마를 왜 물어?
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확인해 볼까요? 아침부터 예삐에게 시비를 건 깐순이. 뒤늦게 엄마 보호자가 말려보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깐돌아, 너도 좀 말려봐, 깐돌아! 급기야, 싸움을 말리다 또 물려버린 보호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거 아주 아비 교환이네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너 보니까 네가 진다, 깐순아. 등치로만 네가 이기지. 아니, 왜 이렇게 싸나워? 좀 오래 싸우고. 어? 어머니, 늘 주범은 깐순이었는데 왜 예삐를 혼내요? 왜 이렇게 싸나워? 어? 그래, 방금 싸워. 막 끝까지 막 깐순이를 막 무릎 뜯으려고 꼬리를 막 엉덩이 있는 데를. 깐순이를 불려서 나를 막 문 거지. 근데 알고 문 거 같아,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번 선제 공격의 주인공은 바로 예삐. 참고 넘길 깐순이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아주 진짜 아주 아침만 되면 아주 이런다니까 아주. 네, 근데 좀 심한 것 같아요, 점점. 원래는 상처가 맨날 예삐가 피가 나거나 깐순이가 상처가 안 났는데 오늘은 깐순이가 좀 많이 나 있어요. 더 이상 아무라고 봐주지 않겠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너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저희는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그전처럼 같이 우리 식구들, 우리 아이들 식구들 같이 여럿이 옛날처럼 산책도 같이 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깐순이가 그 전처럼 예쁘게 예뻐해 주고. 가족의 소원 가능할까요? 설쌤 도와주세요. 엄마 깐순이의 이 유모를 횡포. 참다 터져버린 딸 예삐의 반격. 파국 직전의 두 모녀의 관계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새로운 얼굴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예리한 눈과 냉철한 분석으로 다져진 스마트한 브레인 설채현. 그가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찾아갑니다. 지난주 첫 등장부터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설채현 전문가. 이 집 이거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선생님 화이팅. 너가 열었어? 집에 들어서려 하자 두 모녀견은 어디 가고 깐돌이가 맞아주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너가 문 열었어? 들어가자. 깐돌이고 얘가 깐순이. 깐순이 그리고 예삐. 응. 맞죠? 응. 안 조금 한 분 가라앉히고 좀 이제 앉아서 좀 얘기해볼게요. 네. 자, 먼저 상담부터 진행됐는데요. 깐돌이 성격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예삐랑 깐순이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신 거죠? 네. 아니 셋 다 성격이 좋은데. 네. 이 다운이라부터 지금. 그렇죠. 다들 그냥 애들 눈치만 봐요. 사람들이. 깐순이가 얌전히 잘 있어줘야 할 텐데요. 어째 순조롭게 흘러가나 했더니 이때 거실을 향해 달려나오는 깐순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 설채현 전문가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나섭니다. 자, 과연 어떻게 진정시킬까요? 그런데 갑자기 싸우는 개들 위로 이불을 툭 던져놓는데요. 그리고 금세 싸움을 멈추고 조용해진 녀석들. 이야, 이거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내가 수술 나올 때까지. 이거를 너무 빨리 걷어버리면 흥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걷어버리면 서로 다시 보게 되면 그때 또 싸워요. 네. 씩씩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안 보이게 해줘야 돼요. 싸울 땐 서로 안 보는 게 상책이란 말씀이네요. 많이 곰고 골맞네요, 애들이. 보통 이 정도면 조금 흥분도 가라앉히고 나오고 이럴 텐데. 먼저 모습을 보인 건 예상외로 깐순이. 이제 진정이 좀 됐니? 네, 잡아주세요. 빨리 안 할게요. 예삐, 괜찮아? 잠시 무시해주세요. 둘 다 흥분했어. 예삐의 행동을 주시하며 차분히 앞을 가로막는 설채연 선생님. 지금 예삐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고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니까 흥분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선생님의 말대로 행동을 통제하자 예삐도 곧 진정된 모습이죠. 막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것보다 우선은 지금 뭐 이렇게 다치거나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 좀 물렸을 때 빼고는 이불 같은 걸 덮고 예삐나 깐순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조금 다운돼서 먼저 나오는 애를 안전하게 잡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하면 아이들 흥분도는 더 높아져요. 그러더라고요. 네, 따님 물릴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고. 네. 그러면 예삐를 우선은 안전한 공간에다가 두고 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지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갈수록 심해지는 모녀의 싸움. 일단 돌발 상황을 정리한 후 다시 상담을 진행해 보는데요. 이젠 얌전히 잘 있을 수 있겠죠? 서로 살벌하게 싸우는 모녀. 대체 뭐가 문제인지 문제 영상을 보며 알아봤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아이가 깐순이고 네. 밑에 있는 아이가 예삐죠? 네. 하루에 여러 번 예삐를 위협했던 깐순이. 궁지에 몰린 예삐가 정말 안쓰러웠는데요. 엄청 이게 한 몇 분 정도 일했을까요? 이게요? 한 10분? 근데 아니지. 보시면 10분도 넘었을 거예요. 깐순이가 예삐를 잡고 있어요, 완전히. 예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엄마잖아요. 엄마 나 안 그럴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의도가 없어. 지금 보시면은 현대름거리고 그렇죠? 되게 스트레스 받았고 지금은 완전 이제 복종의 의미인데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깐순이가 예삐의 시그널을 지금 받아들이지 예삐의 언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복종하겠다고 아무리 표현해도 속수무책이었던 깐순이. 예삐 입장에선 정말 야속했겠어요. 여기 저 부엌 밑이 이제 예삐가 계속 도망가는 공간이고. 네, 저쪽. 자기 나름대로의 친한 척. 여기 상 밑에. 근데 저쪽이 제일 안전한가 봐. 깐순아, 싱크대와 테이블 아래 구석이 깐순아. 예삐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여기요. 또 지금 무섭다고 하는데 원래 여기 저기 있던 이 테이블인 거죠? 네. 그런데 아이고. 영상을 보는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아이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도 되게 기술적으로 잘 드셨는데 더 위험해요. 이제는 만약에 저렇게 싸우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불 묶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듣게 됩니다. 이게 저 싱크대 밑도 그렇고 이 테이블 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삐의 은신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삐가 도망을 가다가 마지막으로 도망간 것들이 여기예요. 네. 저 밑. 근데 저 여기 들어가 봤더니 더 이상 도망갈 공간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럼 더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삐가 공격적으로 지금 깐순이한테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테이블이랑 저 밑은 예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뭔가 아까처럼 이런 긴장된 상황은 발생이 되겠지만 아예 싸우는 거는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일한 은신처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벼랑 끝과 같았다니. 그리고 보호자가 모르는 건 또 있었습니다. 아침아, 이리 와.
지금 예삐는 무섭다고 표현하고 있죠. 계속 낼름낼름거리고 좀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희는 그거 보고 막 귀엽다고 웃었거든요. 예삐가 싸우면 우르는 그런 게 아니라 랑랑랑랑 이러거든요. 네, 네. 그게 표현이었구나. 네. 그것도 모르고. 예삐의 상태를 너무 몰라줬네요. 또 여기 몰렸잖아요. 아까처럼 차라리 방을 분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공간 분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아무리 표현해도 몰라주니 반격에 나선 건 아닌지. 최근 보인 예삐의 공격성에도 타이밍이 있다는데요. 예삐는 아마 뭔가 공격하고 있는 깐순이를 들어 올려서 아 이제 내가 조금 안전하다 싶을 때 그리고 누가 날 도와준다 싶을 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왜 언제 싸움 시작되는지 딱. 자, 방금 보셨습니까? 보호자가 깐순이를 만지자 공격하죠? 만지면 이거는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우리 냄비 같은 데다가 툭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넘치라고. 아니면은 우리 복싱 선수들이 이렇게 싸우려고 이러고 있는데 공 올린다고 하죠. 땡 한 거랑 똑같아요. 어머님 만지는 순간. 그 예삐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죠. 엄마가 깐순이를 만져주니까 나 제일 이뻐해주는 나의 가장 센 백이 깐순이 빼나 보다. 응? 그러면서 바로 싸움 시작되는 거예요. 안쓰러워 챙겨준 것이 예삐의 공격성까지 키워왔다니 믿기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깐순이의 공격성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지금도 보면 완전 질투심이에요. 누가? 예. 얘가? 아하, 질투심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였네요.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가 관심을 받아야 되는 애야. 관종이라고 하죠? 네. 네? 맞아요. 모든 관심을 다 받아야 지금도 이거 진짜 이건 기술적인 거예요. 미안해. 얘가 딴 애한테 가니까 옆으로 밀어내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는 아이고 질투가 정말 많은 아이예요. 깐순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만들었나 보다. 너무 이뻐하니까 그냥. 제가 강아지도 좀 많이 안아주시는 편이죠? 언제 안아주세요? 저요? 네. 자주 안아주는데 이제 퇴근하고 와서 네. 깐순이 맨 먼저 안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삐져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잘한 행동을 할 때 안아주는 것보다는 어머님이 그냥 이쁘고 네. 그럴 때 많이 안아주시는 네. 편이신 거죠? 깐순이를 애지중지 키워온 엄마 보호자. 그러다 보니 예삐가 태어난 후 달라진 상황에 깐순이의 질투심이 폭발한 셈인데요. 결국 보호자의 지나친 애정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아요. 얘네 둘은 둘이 억지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이 뽀뽀해, 뽀뽀해 이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언제 싸울래? 한번 싸워봐 이렇게 된다고요. 스트레스 받았죠? 계속 낼름낼름거렸죠. 아이고 두 마리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뽀뽀해줘. 뽀뽀해줘. 뽀뽀해. 이제 우유렁수. 이제부터 이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네. 애들 입장에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싸움 부추기는 것 같아. 이건 진짜 부추기는 거예요. 이제 안 하실 거니까. 아니 둘이 싸우고 나서도 스킨십을 하니까 나는 이제 뽀뽀를 시켜서 하이를 시키려고 그런 거지. 어머님을 헷갈리게 했던 이 행동. 실제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였던 거죠? 근데 막 싸우고 나서 핥아주는 거는 왜 그러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때는 흥분도가 가라앉고 자신들의 이성을 찾으니까 얘네들이 항상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강아지들이 서로 핥아주는 거는 자기가 싫어하는 동물에 대해서 핥진 않아요. 애증관계가... 그렇죠. 그전에 깐순이가 예삐를 많이 핥아줬어요. 깐순아, 너 왜 이렇게 된 거니? 우리가 조금 더 가족이니까 더 잘 지내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사람의 모성과 동물의 모성은 조금 다르거든요.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수유가 끝나고 나면 모성이 점점 줄어들어서 서로 알아보는 게 8년까지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계속 케어해주고 이뻐해주고 이런 것들이 평생 갈 수는 없어요. 야생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본능적인 내 짝을 찾기 위한 공격성들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견으로서는 지금 짝을 찾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자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내 관심과 사랑을, 우리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얘가 뺏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좀 경쟁 상대로 보면서 더 많이 싸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네. 되게 중요한 건 어머님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집에는 강아지들끼리는 규율이 있는데 사람이 끼면 규칙이 없어요. 언제 사랑을 받고, 언제 간식을 먹고, 언제 이쁨을 받고 이런 규칙이 없어요. 항상 이 아이들이 받고 싶을 때 받아요. 그러니까 깐순이는 그걸 더 받으려고 계속 막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이제 아세공이라고 해요. 아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근데 뭘 우리가 공짜로 주면 안 될까요? 간식. 간식도? 사랑. 그렇죠. 사랑과 관심. 살벌한 두 모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어머님, 잘할 수 있으시죠? 깐돌이도 응원해줘야 돼. 예! 눈만 봐도 싸우는 두 녀석을 위해 설채연 선생님이 준비한 첫 번째 특별 솔루션. 이 아이들이 만나게 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도 그냥 하네스를 하고 집안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라도 싸우더라도 줄로 당겨버리면 되니까. 데리고 나가면 되나요? 네, 우선은 데리고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제발 둘 다 잘 따라줘야 할 텐데요. 지금 벌써 긴장하죠? 둘이 우선 붙지는... 도망가요. 지금 예삐 무서워서. 지금 눈빛 딱 봐도 예삐는 지금 깐순이가 너무 무섭거든요. 지금 한번 살짝만 데리고 오셔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안전하게 할게요. 일로 와, 예삐야. 예삐야. 먼저 공짜 사랑을 무한 제공했던 엄마 보호자와 함께 교육을 진행해보는데요. 눈만 마주치면 싸워요. 그래서 지금 할 교육은 서로 스쳤는데 쳐다봤는데 으르렁거리지 않고 잘했다 그러면 막 칭찬해 주시고 으르렁거린 아이가 있으면 각자의 생각의 방으로 들어갈게요. 네, 줄을 살짝 풀고요. 막 이렇게 편하게 한번 돌아다녀 보실래요? 마주쳤다 하면 싸우는 녀석들을 통제하기 위해 줄은 필수. 그리고 조짐이 보였다 하면 바로 서로의 방으로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도 아무 일 없다면 칭찬으로 보상. 너도 여기 들어가. 만에 하나 으르렁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금이 됩니다. 둘이 싸우면 둘 다 분리시켜버리고 둘 다 무시당하는 시간을 가진다. 엄마는 이제 항상 그동안 했던 것처럼 너네한테 무조건 이뻐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니까. 어머니, 이번 기회에 올바른 사랑법 잘 배우시길 바랄게요. 누가 먼저 그랬어요? 네. 뭐 깐순이 질문해볼까요? 네. 자, 으르렁 됐죠? 그렇죠. 격리시켜야죠. 어머님, 잘하셨어요. 저도 예삐 데리고 좀 편하게 돌아다녀 볼게요. 그렇지.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그런데 교육 중에 의외로 깐순이보다 더 공격성을 보이는 예삐. 네, 지금도 깐순이는 아까 이후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예삐가 먼저 잡기 시작해요. 지금도. 이건 웃겨버려야 할 것 같은 거 자꾸 시비를 걸어. 이럴 땐 아무 말 없이 입도 묶지 말고 생각의 방으로 골인. 1분 동안 무시할게요. 예삐가 조금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많이 심해진 것도 있는데 지가 막 덕질에 겁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도 트라우마가 있죠? 처음에는 많이 당했어요. 하여튼 엄청 막 깔려있고 막 맨날 깔려있고 그동안 많이 당해온 탓에 예삐에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예삐야, 잘할 수 있지? 많이 반복이 돼야 될 거예요. 내가 으르렁거리고 흥분하면 무시당한다. 이게 좀 많이 반복이 돼야 될 거예요.
깐순이와 예삐처럼 정말 싸우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선 나부터 좀 안정이 돼야 돼요. 내가 소리를 지를수록 강아지들은 더 세게 물고 더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보호자와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나랑 날 쳐다봐주지도 않고 난 혼자 있어야 되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방 교육을 했고요. 너무 싸운다고 아예 분리돼서 살다 보면 친해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어요. 계속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보호자의 관리 하에서 만나는 시간을 늘려가 주는 게 아이들이 친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 발이 떨어졌을 땅에 있을 때만 칭찬하고 제가 여기서 예삐랑 간식 먹으면서 좀 교육을 시킬 거예요. 예삐는 잘한 행동을 할 때마다 먹을 거고요. 깐순이는 그냥 예삐가 돌아다녔는데 흥분하지 않고 얌전히 있으면 칭찬받고 간식 먹고 어머님한테 칭찬받을 거예요. 모녀 관계 개선 솔루션. 이번엔 앞서 배운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니다. 괜찮을 거예요. 네. 받아주지 마세요. 무시하시고. 그 상황에서 다리를 한번 이렇게 좀 밀어내세요. 일어나서 이렇게 좀. 네, 그렇죠. 정확히 안 된다는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예삐는 보호자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보상하고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앉아 한번 얘기만 해보실래요? 간순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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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딱. 단호하게. 얼굴 보면서. 앉아. 간순이는 자리에 앉으면 보상합니다. 아유, 잘했어. 네. 아유, 잘했어. 따님 이런 모습 처음 보죠? 예삐야. 아우 잘. 깐순이가 둔감화되고 이거 괜찮은 거네. 예삐 움직여도 너 뭐 이렇게 사랑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나 내 거 뭐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에요 지금. 예삐야, 깐순이만. 사랑에도 규칙과 원칙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깐순이의 질투심도 조금 사그라지겠죠? 이제 둘 다 규칙을 이해한 듯한데요. 너무 잘한다. 둘이 이제 한번 좀 바꿔볼게요. 이럴 수가, 희망이 보이는구만. 그럼 난 이만. 다음으로 함께하는 짝을 바꿔봅니다. 허허, 이런 살짝 변화를 줬더니 벌써 까먹은 걸까요? 둘이 이제 바뀌니까 달라지죠? 왜냐하면 지금 예삐가 엄마랑 있거든요. 긴장되는 순간. 아우 잘했어 우리 예삐. 잘했어, 잘했어 예삐. 예삐가 많이 좀 긴장을 했어요 지금. 하지만 교육은 타이밍. 간순이 앉아. 내친기면 앉아까지 가나요? 지금 긴장해서 하기 싫어? 굿잡, 잘했어. 이때 예삐는요? 간순이 조금 옆으로 가도 절대로 눈 마주치지 말아보세요. 네. 어려운 단계일수록 규칙은 더 철저히 지켜야겠죠? 앉아. 예삐도 앉아. 아직까진 둘 다 잘 따라와주고 있는데요. 언니 잠깐 여기로 와볼까요? 보호자가 오자 살짝 흔들리는 깐순이. 이때 등을 돌려 무시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보이세요? 되게 당황하고 있어요. 원래 자기 편 들어줘야 하던 사람인데 다 자기 눈빛 피하고 말 그대로 개무시. 잘하고 계세요. 쉽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쳐다보지 마시고 앉아서 계셔보세요. 어머니 거기다가 뭐 묶을 수 있으세요? 저 뭐 예삐 한번 묶을 수 있으세요? 두 보호자를 보자 녀석들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흐릅니다. 싸움이 나기 전 안전거리를 넓힙니다. 네, 두 분 다 들어가세요.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보호자들을 방으로 들여보내는데요. 당황하는 거 보이세요? 공격을 하다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없는 거예요. 질투할 이유가 사라져서일까요? 깐순이가 아주 얌전해졌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네, 다시 한번 살짝 와보실게요. 눈을 마주치지 말래. 안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어요. 이젠 알아서 척척.
싸움의 조짐이 보일 땐 사라졌다가 바른 행동을 할 땐 돌아와서 칭찬해야죠. 지금 서로 보고 있죠? 그렇지, 잘했다고 칭찬. 아이, 잘했어. 막 격하게 해주셔도 돼요. 그렇죠, 공평하게. 깐순이 먼저, 그 다음에 예삐. 네. 깐순이가 진짜 똑똑하네요. 조금 조금씩 되게 빨리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연습은 끝났다. 드디어 실전에 나선 보호자들. 네, 제가 없을 땐 따님이랑 그냥 재밌게 놀이처럼 한번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너무 붙지만 않게. 왜 그랬어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방에다 놓고 문 닫고 무시. 그리고 1분 동안 들어가 있을게요. 네, 제가 가운데 있을 테니까요. 제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예삐야. 좀 너무 가까워요? 예삐야. 일로.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선 이름으로 살짝 그렇지. 유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찾아봤어요? 네. 네. 둘 다 갑시다. 둘 다 의뢰로 하겠습니다. 네. 둘 다 가야 돼요. 깐순이도 있죠?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깐순이는 아까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으르렁거리는 그 강도도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보여줄게요. 거참 쉽지 않네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일까요? 방에 격리된 후에도 계속 짖어대는 예삐.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낑낑거리고 짖고 이럴 때는 꺼내주시면 안 돼요? 다시 꺼낼 때도? 엄마 그때 막 꺼내줘가지고. 몰라지 내가 알았어. 낑낑거릴 때 꺼내지 말라. 그렇다면 두 분도 생각의 방으로 가셔야겠네요. 그치 깐돌아? 예. 다시 한번 이제 꺼내볼까요? 모든 교육의 핵심은 보호자의 관심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제대로 전달됐을까요? 예삐를 보고 꼬리까지 흔드는 깐순이. 그렇죠. 예삐야, 일로 와. 그렇지. 칭찬 좀 해주세요. 잘했어. 그렇죠. 가만히 잘 있던 예삐도 칭찬. 서로 봤다 하면 싸웠던 두 모녀견. 적절한 관심과 무관심을 조절했을 뿐인데 많이 달라졌죠?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예삐도 잘했고. 어머나. 아유 잘했어. 깐순이도 예삐도. 아유 잘했네. 예삐야. 이제 마지막 거리에요. 딱 이 정도까지만. 어머나. 아유 잘했어. 아이고 이뻐라. 진짜 빨리 빨리 관심을 주라니까. 아유 잘했어. 어머나. 아유 잘했어. 어머니도 잘하셨어요. 아프. 어머. 잘했어. 또 끝내야 돼요. 지금 이제 분리. 일로 와. 내친 김에 산책 교육도 실시. 그런데 이게 웬 마라톤? 안 그래도 흥분도가 높은 친구들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많이 나오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서 간식을 줘도 잘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걸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는 보상을 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교육이 빨리 돼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삐는 언니 보러 가고 싶어요. 가보자. 그럼요. 반려견이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대신 주의할 점은 없나요? 지금 너무 좋거든요. 흔히 쳐다볼 때 조금 시간 주고 기다리다가 따님한테 스스로 돌아가오면 막 잘했다고 하면서 조금 뛰어주세요. 우리 멋쟁이 따님도 출동 완료. 원하는 만큼 뛰어주되 둘 사이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주쳤을 땐 괜찮아질 때까지 살짝 거리를 넓혀줘야겠죠? 그렇지. 예삐 가자. 너무 가까웠어요. 간격을 넓히고 좁히고 뛰다 걷다를 반복하다 보니 이젠 제법 산책을 즐길 줄 아네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괜찮아? 아이 착해. 가자. 그때 줄을 놓쳐버린 보호자. 이건 예상이 없던 건데 서로 잡지 못해 안달이던 모녀. 괜찮을까요? 아이고. 진짜요? 그래도 집에서 조금 교육하고 그래서 그리고 속도를 조금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애들이 재밌게 해주면 불안한 것도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오랜만에 맡는 엄마의 냄새. 예삐야, 어때? 괜찮지? 아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 맨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깐순이네를 위해 설채연 전문가가 전하는 진심어린 조언. 그거 아세요? 강아지들도 공정함을 알아요. 얘만 더 이뻐해 주라는 건 아니에요. 얘가 엄마고 힘도 더 세고 지금 공격하는 아이니까 강아지들의 규율을 위해서 깐순이를 먼저 예뻐해 주되 공평하게 예뻐해 주자. 이 예삐한테도 이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깐순이처럼 기본적인 교육도 다시 좀 차근차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이 교대로 하고 교육할 때 하루에 좀 짧게 계속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간식은 항상 교육할 때만. 네. 그렇게 한번. 어머님 너무 이해 잘하시고 진짜 잘하시고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잘못된 사랑과 오해로 멀어졌던 두 모녀. 깐순아, 예삐야. 앞으로 교육 열심히 해서 싸우지 말고 누구보다 애틋한 모녀 사이가 되길 바랄게.